네, 코로나 걸리신 분 혹시 있어요? 없으신 거네요, 그래도. 소나기를 잘 피해 다니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까지 이제 해서 가능하면 이 조합회로 두 가지 회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비네이션 로직과 조합 회로와 그다음에 이제 순차 회로 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모든 걸할수 있는데 오늘 가능하면 얘를 끝내고 싶어요. 얘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얘를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한 것만 갖고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게 있잖아요. 예를 갖고 보여드리면, 이제 어떤 모듈이 있고, 하드웨어 모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진리표가 이러면, 저 인풋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다. 간단한 예죠. 그러면, 이제 예를 갖고, 이제 불리인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저 민텀 혹은 맥스텀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사실 끝난 거죠.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스키매틱. 저 엔드게이트, 요 엔드게이트 하나랑 여기 인버터니까 인버터 하나만 있으면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조합회로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정말 그게 끝이에요. 끝. 이걸로 그냥 설계하면 돼요. 그냥 아 나는 그냥 트루스테이블 이걸로 만족해. 트루스테이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요 출력, 요 조건일 때만, 1, 0일 때만 출력이 1이 나오게 하는 회로. 뭐 이게 목적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다른 우리가 모듈을 만들 때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모듈 뭐 인풋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렇죠? 인풋이 두 개가 아니라 뭐 10개, 뭐 100개 굉장히 많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출력도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똑같은 어프로치를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SOP, Sum of Product, 그러니까 AND 게이트의 프로덕이 AND잖아요. AND 게이트의 Sum 뒤쪽, 그렇죠? AND 게이트 대충의 그림을 그리면 민텀을 이용하는 AND 게이트의 뒤쪽에 이제 OR 게이트 Sum, 프로덕이고. 썸이고 이렇게 뭐 연결되겠죠. 그렇죠? OR 게이트니까 이게 1이거나 1이면 출력은 1인 거고. 그렇죠? 1이 되는 조건, 각각의 조건을 이제 엔드 게이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SOP, sum of sum, product의 sum, 그렇죠? SOP라고 하는 거. 혹은 만약에 0의 개수가 적다. 출력에. 그러면 아무래도 POS 방식을 취하는 게 불리 이퀘이션이 좀더 간소화될 거니까. 간단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POS 방식을 쓰면 되죠. 근데 뭐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는 SOP를 사용하는 게좀 직관적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게 편해. 왜냐하면 0일 때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되게 취약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0일 때의 조건을 이렇게 AND를 시켜주면 가로니까 AND잖아요. AND 있고 여기 AND. 그럼 요게 0이면 전체가 0이니까. 0,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항이 0이 되니까 무조건 다 0이 된다. 출력은. 그렇게 따지는 거를 조금 이게 한 번에 이게 머리 두뇌에서 뭔가 한번 거쳐야 돼.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SOP를 보통은 많이 그냥 해요. 사람이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방식만 하면 그냥 끝난 거, 설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거 뭐냐, 그럼. 이렇게 해서 불린 이퀘이션 쓰고 그 스키매틱을 그리면 되는데 남은 거 뭐냐면 이제 얘를 지금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얘를 어떻게 하면 더 간소화시킬 수 있을까? 간소화시키면 아무래도 로직 게이트를 덜 쓰게 되는 거니까. 덜쓸수 있으니까. 그 말은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을 싸게.
그런 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블리니케이션이 쟤와 똑같다는 걸, 이게 얘와 똑같다는 거를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해봤죠. 굳이 뭐 이런 테이블, 이런 뭐 공리, 뭐 그런 뭐 이론 그런 거를 사실은 뭐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까리까리한 거 빼고. 이런 컨센서스 시어림. 드모르강의 법칙은 좀 이제 눈여겨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두개 같다는 건. 네, 그런 그러니까 다시 SOP나 POS로 블리니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간소화시키고 싶은 거야. 뭘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웬만하면 다 직관적으로 된다는 거죠. 굳이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웬만하면 직관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지. 예, 네, 그랬었고. 쭉쭉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진도상. 이게 이제 드모르강의 정리를 법칙을 로직 게이트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예, 보세요. 그냥 제가 또 설명하면 시간도 가니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첫 번째 랩을 하실 때이 로직 게이트를 이렇게 해놓고 스키매틱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엔드 게이트를 갖고 와서 라이브러리에서 그다음에 오어 인버터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오어 게이트도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키매틱을 그린다고 표현을 해요. 전공 다른 사람들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하드웨어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스키매틱.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좀 멋있어 보일까? 그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이면 멋있을까?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인풋은 ABC가 인풋이잖아요? 그거는, 이게 왼쪽 위. 자, 이게 왼쪽이잖아요? 여기 왼쪽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은 오른쪽 아래.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곡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선을. 그냥 전선. 전선이거든요, 전선. 아주 미세한 전선들. 그래서 A와 A 바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인풋이 A, B가 있다면, 인풋의 모든 리터럴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이게 A고, 그럼 이게 A 바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B고, B 바. 이렇게 하면 C 바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직이 있다면 Y는 뭐 A 바 B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따오는 거야 이제 A 바아 여기 있네 따오고 B 아 여기 있네 따오고 이렇게 Y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좀 뭔가 이제 프로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뭔가 전문가 냄새 그렇죠? 느낌 있고 뭐 전문가 같잖아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리는 게 좋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룰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컨벤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좀 멋있어 보이고 알아보기에도 좋고 그렇다는 거. 이렇게 따오면 얘는 뭐 A바, B바, C바를 여기서 따왔죠. 따오고 따왔다는 거는 선이 연결됐다는 거죠. 선이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전선 정말로 아주 미세한 전선이 연결된 거. 그래서 얘는 POS, SOP. sum product의 end gate에 이제 sum을 한 거니까 그 SOP를 스키매틱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SOP를 SOP 그래서 민텀 그렇죠 민텀들 걔를 오아 sum 예 네.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릴 때는 뭐 이런 우리가 컨벤션 이렇게 T자로 만나면 얘는 그냥 만나는 연결된 거고 요와 이거와 예 버티컬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만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크로스로 되면 어떻게 돼? 그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이 공간이 2차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십자로 막 계속 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도트가 없으면 안 만나는 거고 연결이 안된 거고 뭐와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도트가 있어야만
만난 이렇게 연결된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제에 관련된 이제 그 우선순위 회로를 한번 볼게요. 그 우선순위 회로면은 그러니까 이거 멀티플 아웃풋 서킷, 인풋이 네 개고 이 경우는 출력도 네 개인, 입력이 네 개, 출력이 네 개. 근데 얘는 우선순위 서킷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 만드는 방식은 간단하죠. 트루스 테이블 어떻게 네 개의 입력이 있으니까 입력의 경우의 수는 16가지 이렇게 2의 4승. 요거를 하는 방법은 8개 0 처음에 이거 A0 A3 8개 0 8개 1 두 번째는 4개 1 4개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든 경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모든 인풋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경우 케이스니까 그럴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거든요. 우선순위니까 뭐냐면 출력이 네 개, 아 입력이 네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3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3에 1이 들어오면 A3에 1이 들어오면 Y3에 1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A3에 1이 들어오면 다른 거는 상관 안 해. A0부터 A3 얘는 상관 안 하고 Y3에 1을 켜요. 1이 돼.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A3가 1이 아닐 경우, 그럼 A2가 1일 경우,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놈, A2. 그 경우는 이제 요 경우죠. 요 네 개. 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경우. 그리겠네요. 요 네 경우. 요때는 A2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A3가 0이니까 Y3는 0이 되고 Y2가 1이 돼. A0와 A1은 상관 안 해. 뭐가 들어오든. 그런 거고, 똑같이 A2와 A3가 0일 때는 이제 A1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이게 우선순위로인데,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거 뭐, 어디다가 쓰는지 좀 알면, 이런 거를,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저런 거를 만들까?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백업 슬라이드 이런 게 있어요. 우선순위 회로 응용 예. 이제 그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을 때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레인은 이 공장에 네 개의 레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개의 레인. 근데 이쪽 레인은 이렇게 제일 아래쪽 레인은 이 고물 시빅이 들어오고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탔던 차 고물 시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레인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근데 혼다 어코드가 들어와요. 도요다인가요? 도요다 차가 들어오네요. 근데 그 위에 레인은 이거보다 더 비싼 BMW가 들어와. 여기는 진짜 이 그 스포츠카가 들어와요. 그러면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개 중에 어떤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겠어요? 아무리 비싼 놈을 좀 수리를 해줘야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놈, 얘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아, 너 들어와. 라고 불켜주면 되는 거지.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인풋이 4개 들어오는데 이제 출력 인풋이 네, 아 여기 인풋이 4개 들어오는데 이제 출력이야 이게 차가 인풋이고 불 켜는 게 출력이야. 만약에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을 얘가 들어올 때는 이쪽 레인에 차가 들어올 때는
아래쪽 레이나 뭐가 들어오는지 상관 안 해. 얘를 불켜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비싼 차니까.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만약에 근데 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 이쪽 레인이.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 난 상관 안 해. 얘가 들어오면 무조건 얘부터 서비스 해줄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출력. 그런 우선순위. 그래서 그 얘를 어떻게 한번 이제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블리뉴케이션을 쓰면 되겠네요. 하드웨어 설계한다는 거는. 그러려면 Y3 블리뉴케이션은 뭐가 되는지. 이렇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출력 Y3는 뭐가 돼야 되는지 블리뉴케이션, Y2는 Y1, Y0 각각에 대해서 블리뉴케이션을 써주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Y3를 따질 때는 얘 나머지 건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얘는 무시 일단. 몰라 얘. 요 Y0부터 Y2까지 얘는 그냥 몰라. 얘만 볼 거야 얘만. 아, 얘가 지금 8개의 경우에 1이네? 그죠? 여기 인풋이 얘가 들어올 때 1이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죠, 뭐. SOP. 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8개를 쓰려면. 그죠? 일단 한번, 한 2개만 써볼게요. 요 2개. 요첫 번째 2개. 2개의 로우만. A3. 다 000이네요. A2 바, A0, A1 바, 0 바. 또는 예. 두 번째 A3 A3 A2 바 A1 바 A0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Y0는 제일 쉽네요. 뭐 Y0는 뭐 별로 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Y0은 제일 쉽게 쓸수 있네요. 조건이 0001이 될 때만 1이 되면 돼. 되게 쉽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A3 바, A2 바, A1 바, A0. 이러면 되네, 블리뉴케이션.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4 인풋, 엔드 게이트잖아요, 엔드 게이트. 근데 여기 A3, A2, 1, 0. 근데 여기 인버팅. 이렇게 하면 되죠. Y0. 이렇게 하면 돼. 되게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지금 8개의 이 프로덕이 있잖아요. 8개의 AND 게이트. 왜냐면 1이 8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얘를 딱 봤을 때,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좀더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Y3 딱 봤을 때좀더 간소화된 식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안 해도 Y3는 뭐가 되냐면 간소화된 식이 Y3는 A3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A0, A2까지 세 개의 모든 경우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뭐가 들어오든 상관 안 해. 그죠? 얘만 1이면 그냥 1이에요. 그죠? A3만 1이면 1이잖아. 조금 이제부터 머리를 좀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무식하게 SOP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머리를 조금 쓰면 이제 간소화가 되거든. 더 편하게 빨리 그냥. 얘도 마찬가지죠. Y2? Y2도 보면 딱 보니까 A3는 무조건 0이어야 하고 A2가 1이기만 하면 얘가 그러니까 0, 1이기만 하면 Y2는 1이야. 그렇죠? 얘를 인버팅하면 1이니까 이제. 얘를 인버팅하면 1이니까. 그렇죠? 뒤에 건 상관 안 해. A1, A0는 뭐 동태와 상관 안 해. 뭐가 들어오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트루스 테이블이 00, 01, 1011. 이게 모든 성을 안 해. 요게 0이고 A3가 A2가 1이기만 하면 얘는 기념 무조건 1이야.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SOP 이렇게 쭉 8개 쓰고 혹은 여기서 이거를 Y2의 경우는 4가지잖아요. 이 1이 4개니까. 무식하게 그냥 쫙 써도 수학적으로 아까 그 수학적 그걸로 간소화하면 결국 얘가 나와요. 요것만 딱 남아. 근데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식을 유도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별로 안 좋으니 좀 우리 머리를 써갖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Y1은 어떻게 되냐면 A3가 0이어야 해. A2도 0이어야 해. 이게 1이 되려면 그러니까 A1이 1이어야 돼. 그리고 A0는 동케어. A0는 난 뭐든 상관 안 해. 이렇게 쓸수 있죠. Y1.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 할수 있는데 요 트루스 테이블 자체도 좀 우리가 간소화해서 트루스 테이블을 미리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16가지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 케어라고 하거든요. X. X라는 그런 그 기호를 사용하면,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훨씬 트루스 테이블도 보기 편하고 짧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식을, 불리니케이션을 쓸 때도 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 X는 돈 케어라는 거예요. 돈 케어란 말은 내가 0이든 1이든 난 상관 안 해. 돈 케어. X. 0이든 1이든 상관 안 해. 라는 거지. 훨씬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되고, 걔를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처럼 그 모든 리터럴을 만들진 않았죠. 아까는 이렇게 쓸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A3, A3, 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온다고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만 이렇게 놔두고 해도 나중에 여기다가 버블을 그냥 버블을 그리면 되니까 그럼 A3 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Y2는 A3 바 A2 요거 A2 A3 바 A2 Y3는 요걸 그냥 읽어보면 Y3는 식 보지 않고 읽어도 Y3는 A3 Y3는 A3고 Y1은 A3 바 바잖아요 버블 A2 바그 다음에 A1 요거 그대로 그냥 읽으면 요거 스키매틱을 보고 그냥 읽어도 그렇죠? 그렇게 되죠. 숙제는 요걸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숙제 요거 AND 게이트 뭐 2 인풋 AND 3 인풋 AND 게이트 4 인풋 AND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네.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굳이 뭐 굳이 이런 거를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또 보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회로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 인버터의 출력과 요 인버터의 출력이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점점 불타버리죠. 왜냐하면 인풋이 1이 들어올 때얘 출력은 0이고 0이라는 건 0볼트 물리적으로 얘는 0이 들어왔으니까 1이야. 그럼 얘 출력은 1. 1이면 5볼트? 0볼트와 5볼트 배터리 플러스와 완화 그냥 팍 연결해 버리는 거야.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회로죠. 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컨텐션 회로 잘못 설계하고 이런 잘못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지나갈게요. 이제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플로팅. 사실은 뭐 전문적으로 나중에 뭐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임용시험에서 나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여튼 이번 수업에서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계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 조합회로 설계. 네, 됐고. 두 번째. 요 슬라이드. 컴비네이션 로직 두 번째. 예, 제가 혼자 얘기하면 목이 금방 마시 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 김예인 선생님. 네.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카노맵. When use Boolean algebra with axiom and theorem, you sometimes end up with a more complex equation instead of a simplified equation. K-map is a graphical method of simplifying Boolean equations. It was invented by Maurice 카노 in 1953. K-map works well for problem up to four input variable. 예, 감사합니다. 요 카노맵은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이게 뭐냐면, 이걸 왜 하냐면 일단 그 지난 파워포인트에 우리가 SOP와 그냥 SOP만 얘기할게요. SOP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불린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었고, 이제 얘를 이제 간소화 이제 하는 게 하나의 간소화. 뭘로 간소화했냐면 그런 그 공리들, 그 엑시엄, 그 공리, 수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공리와 그런 시어림, 뭐 정리 한국말로 정리, 이런 정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A3, 요 경우는. 근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간소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가 많거든요. 컴퓨터로 안 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좀 그래픽컬하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간소화하지 않고 요거 하고 스텝 먼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간소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에 일일을 그냥 짬뽕해서 그냥 바로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없을까? 그거예요. 바로 하는 방법. 바로 간소화된 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얘가 제안을 했어요. 모리스 카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간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여기 클래스 페이지에 숙제 또 하나 올렸거든요. 오늘 배울 거에서 이제 좀 재밌는 거예요, 이건. 재밌는 건데, 세븐 세그먼트. 여기 이제 우리, 요거,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요런 비슷한 거좀 많이 보셨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숫자 표시할 수 있잖아요. 0, 1, 2, 3, 4.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0, 1, 2, 3, 4, 우리가 버튼. 이 버튼 입력에 따라서 이게 뭐 스위치 인풋이 000이다. 4개가 0이면 0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00, 1이면 1을 표시하고, 그런 거거든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건. 조금 시간이 걸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카노맵을 이용해서 카노맵을 이용해서 간소화된 불린 이퀘이션을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스키매틱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갖고 스키매틱.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윤우연 선생님. 네. 그레이 코드 is a binary numeral system where two successive values differ in only one bit. Patented by Frank Gray of Paris Researchers in 1953. Then sent entries differ only in a single variable. Gray code generalized to any number of bits. 네,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카노맵을 우리가 이제 그리기 전에 그레이 코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별거 아니고 우리 트루스 테이블 만들 때 인풋이 두 개다라고 하면 이 네 개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풋이 세 개다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모든 여덟 개 경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그레이 코드로 이 네 개의 경우를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기 있는 걸 다 나열을 하는데 네 가지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 비트만 달라야 돼. 하나의 비트.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 00에서 01로 갈 때 맨 아래쪽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01에서 다음 11. 한 비트만 바뀌죠. 맨 위 앞에 거. 0이 1로 갔죠. 됐죠. 그 다음에 11에서 10. 한 비트만 바뀌잖아요. 아래쪽이 1이 0이 됐죠. 한 비트가 바뀌어. 그리고 여기서도 1, 0 다시 이제 돌아가면 한 비트만 바뀌죠. 이렇게. 1, 0, 0, 0. 한 비트만 바뀌도록 일단 그렇게 나열을 해줘야 해. 한 비트만 바뀌도록. 뭐 인풋이 두 개 있을 때는 너무 간단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만약에 세 비트라면 인풋이. 여덟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얘를 애니메이션이 되나요? 그레이 코드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0, 1, 그렇죠? 한 비트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이거 풀로 해야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풀로. 제가 풀로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셋업. 네, 풀로. 이걸 보면 이래야 이게 포인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요 0. 0은 예, 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 비트만 바뀌죠. 여기서 여기로 갔어. 여기서 여기로 갔고 그러니까 얘를 얘와 이제 얘를 이제 커버했고 여기서 여기로 갔어. 한 비트만 바뀌잖아요. 얘가 0이 1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인가요? 이게 여기로 갔어. 그렇죠? 얘는 아직 아니야. 얘, 이건 안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갔어. 한 비트만 바뀌죠. 0, 1, 1에서 0, 1, 0이니까 얘만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예, 커버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1, 1, 0 여기서 1, 1, 0 여기로 갔네. 예, 얘가 커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1, 1 한 비트만 바뀌었고 여기로 그리고 1, 0, 1 여기서 1, 0, 1 한 비트 요거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요렇게 나열하는 방법 어쨌든 한 비트씩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에서 요로 보면 맨 앞을 보면 한 비트만 또 바뀌었어요. 101에서 000 그렇죠? 요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이렇게도 나열할 수 있어요. 지금 약 다르죠 양상이? 0 요로 갔을 때는 0, 1, 0이네요. 여기서 0, 1, 0. 여기로 가네. 처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레이 코드인데, 그레이 코드. 카노맵을 그릴 때는, K맵을 그릴 때, 이제 우리가 그레이 코드로, 이제 그레이 코드로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이 있다. 트루스 테이블이 있고, 블리니케이션 쓰려고 해요, 우리가. 요거. 이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쓸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연습하는 김에서. Y는 뭐야? Y는 두 개의 경우인데, 000일 때와 001일 때인데, 이제는 아까 그 우선순위 회로, 그거 한번 약간 머리 쓰는 거 연습했으니까, 굳이 두 개의 항을 안 써도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뭐쓸수 있을겠죠? 좀 머리 쓰면 어떻게? C에는 상관없어. C가 0이든 1이든 상관 안 해. A와 B가 0, 0이기만 하면 Y는 1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 Y는 A 바 B 바 이렇게 쓸수 있어. 머리를 좀만 쓰면. 그렇게 쓸수 있고, 일단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노맵이라는 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머리를 좀덜 써도, 지금 막 머리 쓰려니까 쥐나잖아요. 이거, 갑자기 막 머리 쓰라고 그러니까 쥐나잖아. 근데, K맵을 쓰면 쥐안 나고도 바로 이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떠냐면, 지금 이 경우는 요 ABC. AB, 이쪽에다가 AB를 썼고, 아래쪽에 C를 썼고요. 이제 A, B, 요 경우, 모든 경우, 그걸 나열해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경우를 나열할 때, 그레이 코드 방식으로 나열을 해줘. 보죠, 여기? 00, 01. 한 비트만 바뀌었죠? 10, 11. 한 비트만 바뀌었죠? 11에서 10. 아래쪽 하나만 바뀌었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여기로 다시 가서 하나만 바뀌죠. 10, 00. 뭐 C의 경우는 뭐 그런 그레이 코드 그런 거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한 비트니까 0, 1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한 비트만 바뀌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네모 박스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뭐야, 박스 내는 출력이야, 출력. 그렇죠? 예를 보면, 인풋이 0, 0, 0일 때, 0, 0, 0일 때, 0, 0, 0일 때, 출력은 1이 돼야 돼. 이렇게. 요 1. 그렇죠? 그 다음에 001일 때, 001일 때 출력이 또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뭐다 0이니까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그냥 다0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1을 포함하는 근데 몇 개의 1을 포함하냐면 2의 n승계 그걸 다시 얘기하면 2의 0이면은 하나, 2의 1이면 둘, 2의 2승이면 4. 쭉 이제 하나의 1이를 포함하거나 두 개의 1을 포함하거나 이 경우는 두 개의 1을 포함하는 거죠. 두 개의 1을 포함하는 서클. 이걸 그려요, 이렇게. 지금은 뭐 그거밖에 그릴 수 없죠. 근데 가능하면 일을 포함하는 서클을 그리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래야 식이 간소화돼.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그래피컬하게 딱 보면, 이거 딱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C하고는 상관없네? C가 0이든 1이든 상관없네? AB가 00이기만 하면 1이네? 출력은? 바로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여요? 보이셔야 돼요, 이거. 나만 보이고 저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C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C하고 C가 0이든 1이든 상관 안 해. A와 B가 0, 0이기만 하면 다 1이.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K맵은 직관적으로 그래피컬하게 직관적으로
간소화된 식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복잡하게 SOP를 이용해서 쓰고 그런 수식을 그 공식을 이용해서 막 전개해서 아 이걸 만들어 그거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예. 얘기를 더 한번 예, 연습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런 트루스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간소화할 건지 한번 해보죠. 이 경우는 세 개의 일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채워야 되는데, 000일 때, 000일 때, 0, 출력이 0, 001일 때, 001일 때, 출력이 0, 그 다음에 1, 010일 때, 010일 때, 1, 1,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레이 코드예요, 지금. 01, 11. 근데 여기 트루스 테이블은 0110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어디로 채워지냐면 맨 오른쪽. 그렇죠? 100이잖아요. 100. 그래서 이쪽이 먼저 채워져.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110. 그렇죠? 1101 때 인풋이 출력은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우는 예치우 첫 번째 칼럼 채우고 두 번째 칼럼 채우고 요대로 쭉 그냥 채우려면 요렇게 쭉 요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쪽. 그다음에 채울 때.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서클을 그리면 되는데 이 경우는 가장 일이 많이 포함되는 하나, 두 개, 네 개, 여덟 개, 뭐 그런 식으로 포함되는 서클은 예. 하나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수 없네요. 바로 이제 일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이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묶을 게 없어. 더 이상.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그림을 딱 그리면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식을 쓸수 있어. Y는 어떻게 보나요? Y는 큰 서클 먼저 저거 뭐에 상관없어 보면 C에 상관없네 C가 0이든 1이든 얘는 다 1이네 AB가 0이고 AB가 01이면 저 그러니까 A 바 또는 어떤 때 1이야 요때 1 A 요거는 이제 간소화 이제 없앨 그런 인풋이 없죠 간소화할 인풋이 A B 바 10이니까 A, B 바 C 이렇게 쓸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1, 0, 1이면 A, B, C가 1, 0, 1이면 B 바니까 1, 0, 1이면 B 바니까 얘가 이제 1이 되니까 그렇죠? 1, 1, 1 얘가 1이 되는 거지 AND 게이트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 황인영 선생님. each circle must display no power of the two squares in each direction. each circle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a circle may wrap around the edge of the pinnate. A one in a pinion may be circled multiple times. But don't care, it is circled only if it helps minimize the equation.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K맵을 우리가 이용할 때 이제 룰인데 첫 번째 룰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서클을 그릴 건데 그 안에 1이 최악의 경우는 하나, 최악. 가능하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이 하나 혹은 1이 2개짜리, 1이 4개짜리, 1이 8개짜리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야 이제 인풋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간소화되거든요. 그리고 랩 어라운드 된다. 요거는 이제 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거는. 그리고 이렇게 중복해서도 할수 있다. 세 번째 거는 뭐 그런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 트루스 테이블에 기반해서 얘는 지금
4 인풋이네요. A, B, C, D 인풋이 4개짜리고 출력은 이제 하나죠. Y, 요 Y. 인풋이 A, B, C, D, 출력은 Y.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출력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트루스 테이블 기반으로 K맵이라고 하면 이제 서클을 우리가 그리면 되죠. 서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떤 제일 큰 것부터 한번 해보죠. 어떤 게 가장 많은 일을 포함하는 서클일까요? 아마도 여기 이쪽 구석에 네 개. 얘를 포함하는 서클이 가장 큰 거고. 그렇죠? 네 개 포함하는. 다섯 개 포함하면 안 돼요. 그렇죠? 2의 n승. 요거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간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봐도 이걸 딱 보면 아, 그레이 코드를 왜 우리가 사용한지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서클을 해 보면 여기 하나만 변하기 때문에 1110. 그렇죠? 변하는 놈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D하고는 상관없어. D가 1, 0이건 상관없이 C가 1이기만 하면 출력은 1이야. 그러니까 D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D를. 여기서도 보면 AB, 요 두 개. 그렇죠? 요, 이렇게 했으니까 AB, B에 상관이 없어. B가 0이건 1이건 얘는 그냥 1이에요. 왜 언제? A가 0이기만 하면. A가 0이기만 하면 얘는 1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B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 코드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그레이 코드를 해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변수 이게 없어지니까 인풋이. 그 다음에 얘를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커버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은 어쨌든 이 서클 안에 다 커버가 돼야 되니까 따로따로 그리는 서클 안에 이거 이렇게 하나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 근데 중복자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좀 일이 좀 많이 포함돼야 인풋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거든. 이 경우는 보세요. C에 상관이 없네요. 그리는 C에 상관이 없이 D가 1이기만 하고 1이면 그리고 AB가 0이 1이면 그러면 1인 거예요. 하나, D라는 걸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너에 있는 게 조금 걸리는데 그럼 이거 따로 하나 그리고 얘도 따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 0에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면 하나씩 하나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1, 0에서 0, 0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끝에 것들을 다 포함하는 노란색 네 개를 포함하는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제 커버한 거죠. 어쨌든 모든 일을 다 커버했죠. 그래서 얘를 블리니케이션을 써보면 되는데 y는 뭐가 될까요? 얘부터 해볼까요? 예. 얘는 뭔가요? 뭐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변수 인풋은 d에 상관이 없고 일단 d는 없애버릴 수 있어. 그 다음에 b도 없애버릴 수 있어. 그렇죠? a가 뭐 0이어야 해. 0 a는 c는 1이어야 해. 그렇죠? c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1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 하나만 없앨 수 있어. 여긴 지금 변수 네 개이기 때문에 1이 네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없앨 수 있어. 변수, 인풋 변수.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풋 변수 하나만 없앨 수 있어요. 일단 식을 써보면 AB는 뭐 없앨 수 없죠. 0, 1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또는 그렇죠? 이 그리는 A 바 B 그리고 또 뭐야? C하고는 상관없어. C가 0이든 1이든 얘는 무조건 1이야. D는 1이어야 하고 그렇죠? D 이렇게
그 다음에 쟤는 오렌지. 쟤도 이제 인풋 하나만 없앨 수 있죠. 뭐 보니까 D. D를 없앨 수 있네. D를. 그렇죠? A, B, C는 없앨 수 없어. A, 쟤는 뭐냐면 A, B 바, A, B 바, 그 다음에 C 바.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마지막. 코너에 있는 네 개. 네 개니까 변수 두 개를 없앨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없앨 수 있냐면 얘하고 이쪽 요 이 호리젠탈 가로 가로수를 보면 00 10이니까 아 A하고는 상관없네. A가 0이든 여기 1이든 상관없이 B가 0이기만 하면 B가 0이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Y축 00 10이니까 C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C가 0이든 1이든 무조건 1이야. D가 0이기만 하면 돼. D. 이렇게 분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소화된 분리를 계속이에요. 우리가 SOP라는 거를 사용했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1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의 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이제 막 간소화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실수를 해. 뭔가 잘못 생각해 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나올 확률도 있고 나오더라도 뭐 좀 더 이상한 식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하면서 실수도 줄이고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죠? 나올 수가 있죠. 예를 한번 또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뭘 여기서 커버했냐면 두 번째 랩 어라운드, 그렇죠? 약간 구석대기의 네 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영을 이렇게 이 원을 그릴 때 구석대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랩 어라운드. 그리고 중복해서 요 이름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빨간 데도 들어가고 파란 녹색도 들어가잖아요. 중복해서 들어가도 돼. 왜냐하면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래야 간소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동케어. X. 출력. 출력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게 있으면 우리가 간소화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여기. 이 경우는 지금 출력이 X야. 출력이 X란 말은 뭐냐면 0이든 1이든 내가 상관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0이 나오든 출력이 1이 나오든. 그러니까 뭐야? 요 경우에 보면 A, B, C, D가 1, 1, 0, 0일 때 출력이 0이 되든 1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가 나온다는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0이 되든 1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X가. 그렇다면 우리가 간소화하기가 더 좋아요. 만약에 X가 있다면. 왜냐면 그냥 1로 취급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간소화에 도움이 된다면. 일로 취급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예를 한번 갖고 해보면 동케어가 있을 때 가장 큰 서클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를 그냥 일로 간주해서 0이든 1이든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일로 간주하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4개밖에 없으니까 엄청나지도 않네요. 그렇죠? 네 개 중에 아주 많은 거를 없앨 수가 있어. 여덟 개니까 세 개를 없앨 수 있어. 무려 세 개. 뭘 없앨 수 있냐면 A, B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A, B가 모두가 됐던 상관이 없어. 그냥 다 1이야. 그리고 D하고도 상관이 없어. C가 1이기만 하면 그렇죠? C가 1이기만 하면 출력은 1이야. 그러니까 엄청 간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1은 다 커버해야 돼. 1은 무조건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건 어때요? 얘도 1을 요 커버하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취급을 하면 X를 그럼 8개니까 변수 3개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일로 취급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굳이 얘를 뭐 일로 취급을 해서 항을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영어로 취급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1인데 이거는 딱 보니까 아까 그 코너 얘 이렇게 코너 네 개를 묶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한번 식을 써볼까요? 한번 이렇게 되면 y는 얘는 뭐, 이거 쉽죠? 그냥 ab와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d하고도 상관도 없고 c야 그냥 c 또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c d하고 상관이 없어. 저 c가 d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b하고도 상관이 없네요. b가 0이든 1이건 A야 그냥 A가 1이기만 하면 돼. A 또는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구석댕이 아까 했죠? 다시 해보면 요 00, 10 비교해 보니 A하고 상관이 없어. A가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어. B가 0이면 돼. B 봐. 그다음에 요거와 00, 10을 보니 C하고는 상관이 없어. C가 0이든 1이든 D가 0이기만 하면 돼. 디바 이렇게 되네요. 시계 이렇게 예 됐죠? 예 이렇게 됐고 예 요것도 그냥 뭐 그냥 읽고 지나가죠. 이건 송민희 선생님. 프라임 임플리칸트 이즈 어 임플리칸트 코리스폰딩 투더 라지스트 서클 인어 K맵 잇 캔낫 비 컴바인드 위드 애니 아더 임플리칸트 투 폼 어 뉴 임플리칸트 위드 퓨어 리터럴스. 예, 그냥 용어니까요. 그냥 뭐 프라임 임플리칸트라고 하면 더 이상 간소화할 수 없는 요거 빨간색 요 지금 요 그린 코너 포함하는 이런 것처럼 더 이상 간소화할 수 없는 항들 그걸 그냥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K맵에서 굳이 K맵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largest circle 가장 큰 circle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네 개를 우리가 포함하게 식을 쓸때어뭐네 개만 딱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맞는 거니까 x는 동태어니까 제로 0으로 간주하면 요네 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아니죠. 왜냐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8개까지 포함해서 더 간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개만 커버하게 하면 우리 손해인 거죠. 더 많은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용어 넘어가고 그래서 이 경우는 얘네들이 더 이상 간소화할 수 없는 그냥 그 항들이다. 그것들을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부른다. 야, 이제 숙제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세븐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뭐 자판기 같은데 동전 집어넣으면 100원 넣었다, 200원 넣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왜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냐면 정말 7개 조각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쳐보죠 뭐. 요가 요 메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 일곱. 7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개의 세그먼트. 그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숫자, 십진수, 자리 하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0, 0, 1, 2, 3, 4, 5, 6, 7, 8, 9.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세그먼트에 불을 켜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정의해야 되잖아요.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런 칩을 팔아요. 우리 옛날에 90년대 초에는 그 대학교 디지털 회로 실험 시간에 쓰려고 세운상가 가서 이거 사왔어요. 전자상가 갖고 이 칩을 얘를 그래서 네 개의 인풋을 주면 왜냐면 지금 0에서부터 9까지 표시하려고 하니까
0에서부터 9까지 표시하려고 하면 이제 10가지잖아요. 10가지 다른 수. 다른 수를 표현할 건데 10가지니까 그럼 몇 비트가 입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드웨어 이 모듈 출력은 너무나 간단해. 출력은 7개가 나와야 돼. 됐네. 다섯, 여섯, 일곱.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세그먼트, 7개의 세그먼트 각각을 우리가 0, 1로 해서 키고 끄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SA부터 SB, 세그먼트 B, 세그먼트 뭔가요? G? 마지막이? G. 7개. 7개가 나가야 돼. 이걸 이제 우리가 0 또는 1로 만들어서 출력을 어떤 세그먼트는 키고 끄고 뭐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럼 입력은 몇 개, 문제는 이제 입력이 몇 비트가 들어가 있냐. 입력이. 3비트면 충분할까요? 3비트면 안 돼. 왜냐하면 2의 3승이니까 8가지만 표시할 수, 8가지 경우만 할 수가 있잖아. 0, 0, 0부터 1, 1, 1이면 쭉 나열해보면 8가지. 그런데 10가지 지금 다른 숫자를 표현해야 되니까. 3비트는 안 돼. 모자라. 최소한 4비트는 있어야 돼. 4비트. 4비트. 그러면 2의 4승이니까 16가지를, 16가지 다른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중에서 10가지만 그냥 하는,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0000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0000 4개 들어오면 어떤 세그먼트를 켜야 되냐? 여기 요거 여기서 보면 어떤 세그먼트를 켜야 돼요? 요거 0을 표시하려면 가운데 거 제외하고 다 켜야지 뭐. S A B C D E F 다 켜야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입력이 0001이 들어오면 1이잖아 1. 그렇죠? 1이면 여기 1을 켜야 되니까 여기 SB 이거 켜야 되니까 SB와 이거 1을 B와 SC 걔를 켜야죠. 나머지는 끄고. 그렇죠? 마지막 9를 해볼까요? 9는 뭐예요? 여기 1001이면 그렇죠? 여기 8 이게 1이니까 9. 입력이 1001이면 이제 9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 9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SA, B, G, F 요거 네 개랑 그다음에 요거 S, C까지 켜야 9가 나타나겠죠. 9, 요 9. 이렇게. 그래서 요 칩을 정말 요 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뭐 쉽죠. 트루스 테이블 우리가 했던 대로 트루스 테이블. 그렇죠? 트루스 테이블 뭐야? 요 인풋이 인풋 네 개, 출력 일곱 개. 여기 인풋 네 비트, 출력 일곱 개. 그렇죠? 입력에 따라서 SA 어떤 놈을 일로 만들어야 되는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0이니까 0000이 들어왔어. 0000. 그럼 0을 이제 표시해야 돼. 그러면 SG를 제외하고 얘만 제외하고 다 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제외하고 다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이 들어오면 입력이 0001이면 입력이 0001이면 SB와 SC만 SB와 SC 얘 두 개만 1로 만들어주고 이 두 개 나머진 다 0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죠. 이 두 개만 1 나머지 것도 쭉 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그 외에는 9까지는 좋아. 0부터 9까지 우리가 표시할 그 외에 만약에 여기에 10이 들어왔어. 여기 10이 들어왔어. 10에서 11, 뭐 12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까지. 0부터 9까지는 좋아. 그렇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선생님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나 어떻게 할래? 정의를 하는 거야, 정의.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다 켜버릴래? 어떻게 할래? 이거 다 꺼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들어오면 다 꺼버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거? 세븐 세그먼트?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여기서는 다 꺼버렸네요. 이 예에서는 그냥 다 꺼버렸어. 혹은 돈 케어를 하셔도 돼요. XX. 아까 얘기했던. 나 들어오면 그냥 아무거나 디스플레이 해줄래? 근데 그런 인풋은 안 들어올 거야. 라는 거지.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0부터 9까지. 아니, 0부터 9까지만 표시한다고 했는데, 10을 집어넣으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나 몰라. 그냥 아무거나 킬래. 돈 케어. 그거지, 돈 케어.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기 간소화 되겠지. 시기도 간소화 될 수 있겠죠. 돈 케어가 많으면 더 간소화 될 확률이 많거든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일단 그냥 다 끝나고 생각하지 뭐. 끝나고. 그래서 이제 됐어. 사실 이렇게 하면 트루스 테이블 만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설계가. 왜냐하면 이제 SA에 대한 식을 쓰고 그렇죠? SB에 대한 식 따로 쓰고 SG까지 식을 따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연습 처음이니까. SA 요거 A 식을 한번 써보죠. 근데 아무래도 좀 보니까 복잡해. 뭐 1이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1인데 뭔가 좀 가지런히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뭐, 뭘 어떻게 간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이거 SOP를 쓰자니 하나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개 항 아홉 개 항이 쭉 나오는데 아 그럼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아, K맵을 한번 써볼까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간소화한 걸 확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D0, D1을 여기 썼고 D0, D1, D2, D3 요 D2, D3를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그레이 코드 00, 01, 11이에요. 여기서 10이 아니라 11. 여기서 이렇게 가야 1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0, 1, 3. 여기 3이죠. 3, 2. 그래서 요 출력을 여기다 채우는 거야. 이제. 좀 헷갈리니까 보죠. 0000. 0000. 1. 저기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0001. 요거. 00. D3부터예요. D3부터. 0001. 요거. 그때는 0. 그 다음에 1인데 뭐냐면 0010이에요. 00 맨 아래 거. 여기 아니야. 여기 채우는 게 아니라 11인데 여기 채우고 맨 아래 채우고 그 다음 위에 채우는 거야. 그레이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네 개를 해보면 아 1011 여기 10 맨 아래 이쪽으로 가서 11 됐어. 이제 대충 순서 알겠어. 그럼 네 개는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하면 되지. 0, 1, 1, 1, 네 개. 여기 0, 1, 맨 아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칼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얘를 채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부터 1, 1, 0인데 1, 1 다 0이야 이제. 아들스니까. 여기 1, 1, 0, 0 이렇게 채워야죠. 1, 1, 0, 나머지 다 0.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카노맵을 만들고, 이제 서클만 그리면 돼. 원만. 그렇죠? 가장 큰 서클은 뭔가요? 아무래도 얘 같아, 네 개. 얘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그리는 거는 좀 자존심 허락하지 않으니까 두 개는 이렇게 중복해서.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얘는 커버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따로 더 이상 합칠 게 없잖아요. 바로 옆에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이 여기 있는데 하나만 그리면 너무 좀 아깝고 얘하고 합칠 수 있을 것 같아.
예하고는 못 합쳐. 왜냐하면 여기 또 일이 있어 있으니까. 두 개만 합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SA는 그렇죠? SA는 뭐야? 저거는 뭐에 상관이 없나요? 2에 상관이 없네. D2가 0이던 1이던. D3 바. D3 바. D3가 0이어야 하고 여기서는 D1하고 상관이 없네. 아, D0. 자, D0. D1은 1이어야 되고. D1. 이렇게 또는 요 그린. 그린 서클은 두 개니까 인풋 변수 하나를 없앨 수 있어. 인풋 하나를 없앨 수 있어. 뭐. 요 D1. D1에 상관이 없이 1이네요. 그렇죠? D3 바 0, 1이니까 D3 바 D2 그 다음에 D0 이렇게 D0가 1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1이니까. 그 다음에 쟤는 오렌지는 뭐예요? 또는 5 또는 어떤 때 1이야? 1, 0 그렇죠? 1, 0 D3, D2가 0이어야 하고 D1만 0이면 돼. 그리고 D1, 그렇죠? D1만 봐. 이렇게. 아, 잘못했나? 아, 맞네요. 그렇죠? 맞나? D0에 상관없죠? 그렇죠? D0에 상관없고 D1 봐. D1 봐. 맞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에 상관이 없나요? D2, 아 D3, D3가 0이건 1이건 상관이 없네. D2, 아 D2가 0이고 D1, D0도 0, 그렇죠? D1, D0도 0이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찍었으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기 요 others를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뭐 다른 인풋이 들어오면 아 미쳤어 얘 왜 다른 인풋을 왜 집어넣어 난 동케어 할래 아무거나 다 킬래 기분 나빠 그래서 여기 x 1 1 0 1 1 요거 요거 했었죠 1 1 0 0 다 0이 아니라 x x면 x x 요 네 개도 몽창 다 x라고 하면 아주 간소화가 되겠네 아주 심하게 간소화가 되겠네 그렇죠 막 이렇게 묶고 8개 묶고 막 이렇게 묶고 막 그냥 간소화가 아주 신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숙제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릴 때 동케어로 하셔도 돼요. 동케어. 하나만 더 해보죠. 처음이니까 SB. SB 두 번째 세그먼트. 두 번째 세그먼트 불을 어떻게 켜고 어떻게 꺼야 되는지 똑같이 하면 채울게요 그냥 이건 채우고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K맵을 그릴 거야 서클을 그릴 거야 서클 어떻게 그릴까요? 가장 큰 서클은 요 네 개 요거 이렇게 포함한 네 개 포함하네 여기 쭉 아래까지 저 네 개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아, 얘 크네요. 요 두 개랑 요 두 개. 이렇게 네 개를 합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 그렇죠? 요 두 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저렇게 네 개. 이렇게 합칠 수 있네. 그러면 식을 쓰면 그냥 쭉 갖게 하죠. 뭐. 요거. 이렇게 읽어보죠. 뭐. 빨간색. 빨간색 뭐야? D1, D1, D0에 상관없어. D3 바, D2 바. D3 바, D2 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그린. 그린은 뭐예요? D3 바, D1, D0. D3 바, D1, D0. 오렌지는 D2를 없앨 수 있죠. 0, 1 상관없으니까. D3 바, D1 바, D0 바. 다 0, 0. 다 인버팅.
마지막 요거는 D3 상관이 없고 D2 바. D2가 0이어야 하고 D1이 0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바. D1 바. D2 바 D1 바. 예, 됐네요. 네, 이게 컨비네이션 로직 회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퀄터스 어딨나요? 퀄터스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CAD 툴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설계를 하잖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설계한 뭐 리슨 프로젝트 랩제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설계를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무식하게 세운 상가 가서 이런 부품들, 우리 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칩, 이런 칩들을 사왔어요. 정말 가서 사와서 하나에 한 20원 했었나? 20원? 하나에 20원씩 그 정도 줬던 것 같아. 20원 세운 상가 가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낸드 게이트 네 개 들어가 있어. 여기 요 핀 어떤 핀은 여기 보면 2번, 3번은 인풋이고 1번 맨 끝에 있는 거는 출력이고 요 낸드 게이트. 그다음에 이 부품은 그런 노어 게이트가 네 개 들어 있고 얘는 뭐 이런 XOR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90년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세븐 세그먼트에 내가 원하는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노동을 안 해도 되죠. 그냥 이 컴퓨터로 여기서 했던 똑같은 거를 그냥 여기서 표현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야 아 내가 정말 이런 전자 부품을 갖고 내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손으로 뭔가 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내가 뭔가 정말 하는 것 같고 컴퓨터로 하니까 이게 뭐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라고 하는데 정체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연결을 하면 불이 켜지긴 하는데 이게 뭐가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그런 거. 근데 이 부품으로 사서 하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잖아, 이게. 내가 직접 막 선으로 연결하고, 물론 노가다성이 있지만,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장단점. 그 아두이노를 혹시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아두이노가 있고 주변에 막 이렇게 센서 연결하고, LED도 연결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이거예요, 이런 것들. 그 아두이노에서 이런 칩, 그 옆에 칩을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원하면. 사갖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 로직에 대한 기본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로직이지? 아, 낸드 게이트. 그런 건 최소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아두이노 옆에다 이렇게 막 붙이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컨비네이션 로직이 끝이 아니네요. 네, 거의 끝났어요, 사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컨비네이션 로직 좀 머리에 아마 좀 스팀이 좀 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얼마 조금만 안 남았는데 예 제가 그 주말에 요거를 업데이트했어요. 요 한번 해보시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요거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처음 툴을 까실 때 뭐가 같이 깔렸냐면 요거 모델 심 요거 요게 같이 깔렸어요. PC에 모델 심 시뮬레이터. 요 퀄터스도 깔렸지만 퀄터스와 더불어 얘도 깔렸어요. 얘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럼 시뮬레이션이 뭘까?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C 코딩을 할 때 혹은 아두이노 코딩을 할 때 코딩을 하면 한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만든 선생님이 짠 코드가 제대로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버그가 있잖아. 그 버그를 어떻게 찾으세요? 내가 C코드를 했다. 뭐 헬로 월드 그건 너무 간단하고 소팅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근데 1부터 15까지 소팅을 해야 되는데 소팅을 못해. 버그를 어떻게 찾아요? 뭐 가장 무식한 방법은 중간중간에 printf를 넣는 거지. 뭐. printf를 넣어서 아, 중간중간 스텝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내가 이제 이런 퀄터스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간단한 회로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세븐 세그먼트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돼도 이런 비스무리한 회로를 아마 퀄터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블린 이퀘이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스키매틱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SA와 SB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SA와 SB만 이래. 그럼 이제 C, D, E, F, G는 선생님들이 해야 돼. 그렇죠? C, D, E, F, G에 대해서 요 세그먼트를 키는 로직. 요 세그먼트 아래 SD, 요 세그먼트를 키는 로직, 얘를 키는 로직. 요 로직들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제 카노맵을 이용해 블린 이퀘이션을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었으면 스키매틱을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 이걸 이용해서. 근데 그게 돌아갈까? 제대로 돌아갈까? 그게 이제 문제죠. 내가 한 번에 쫙 여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좀 아 복잡도가 꽤 있거든요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복잡도가 꽤 선도 많고 연결을 하면 뭔가 연결을 잘못해서 혹은 연결하지 않아야 될 때를 연결해서 막 내가 나의 의도는 0을 켜야 되는데 나의 의도는 0을 켜야 되는데 막 9가 나온다거나 8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따라가 봐야 돼요. 굉장히 많은 회로가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연결했나 막 왔다 갔다 해보고 막 굉장히 피곤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노가다 한마디로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컴퓨터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입력으로 지금 0000을 넣었어.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었나요? 000을 넣으면 여기 트루스 테이블에 의하면 지금 SG만 빼고 그렇죠? 000을 넣으면 SG만 빼고 나머지 다 1이 나와야 돼. 그렇게 나오는지를 컴퓨터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저기 보드에 다운로드 하기 전에 그걸 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몇 장 안 되니까 몇 장 안 되니 요거 뭐 다운로드 하시고 요건 좀 베릴로그로 만든 랭귀지인데 하드웨어 랭귀지 요거 하고 이렇게 해보면 표정적으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assign setting 요 세팅 아까 그 튜토리얼 보시면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여기 클릭하시고
나는 모델 심 요걸 시뮬레이션 할 거야. 요거 모델 심 알테라. 아까 그 이름이에요. 그 툴. 뭐의 이름? 예, 모델 심. 같이 깔린 툴. 이거 모델 심 요걸 할 거야. 그다음에 컴파일레이션 후 이렇게는 체크. 뭐야? 컴파일레이션 후에 뭐 컴파일 후에 시뮬레이션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파일 제가 그 드린 파일 요거를 아까 그 벨로그 V 요 파일 요거 요거야 요거. 요 파일을 저장해 놓고 요거 그 내용이 이제 요거의 내용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무식한 코딩인데 우리가 만든 회로에다가 인풋을 가해주는 거야.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했잖아요. 첫 번째 그 숙제. 그래서 처음에는 0, 0을 가해주고 익스클루시브 오아 두 개의 인풋이 있잖아요. 두 개의 0, 0을 가해주고 한 100초는 아니고 100나노초가 있다 후에 시간 100나노초 후에 인풋을 바꿔주고 1, 0으로 바꿔주고 조금 있다가 100나노초 후에 0,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로 바꿔주고 모든 인풋을 한번 넣어줘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0, 0, 1, 0, 0, 1, 1, 1 모든 경우의 인풋을 다 넣어줘보는 거야. 그 다음 출력을 보고 싶어. 그 다음 해볼게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 할건 없지만 새로 그냥 해볼게요. 컴파일이 끝나고 얘가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웨이브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설계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버튼 인풋이 이제 버튼이었죠. 버튼, 요거 버튼과 요 LED였는데 이름 똑같이 오고 버튼과 LED. 그래서 전체 요걸 누르면 full 이렇게 돼 있어요. 인풋, 요게 두 줄이 인풋이고 맨 아래 줄이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0, 0을 가해주면 이렇게 0, 0을 가해주면 요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이거 그냥 A, B, Y라고 해보면 트루스 테이블이 어땠나요? A, B, Y, 0, 0, 1, 1, 1, 0, 1 0, 1, 1, 0 이렇게 됐었잖아요. 트루스 테이블 인풋 0, 0을 가해주면 출력이 0 0, 0을 가해주니까 여기 시간 X축이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 감에 따라서 예, 인풋이 이렇게 1, 아니, 죄송합니다. 0, 1, 0,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0, 1, 0, 1. 그러니까 0, 0이 들어오면 위에 두 줄, 0, 0이 들어오면 출력이 0이야. 0, 0이 들어오면 출력이 0, 0이 들어오면 출력이 0. 그렇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 0이 들어오니 출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약간의 뭐가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출력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얼마나 시간? 확대를 해보면 다르죠. 여기 약간의 시간차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인풋을 바꿔주면 인풋을 1, 0으로 바꿔주면 1,
10, 10이 약해지면 1이 나오고 출력이 1이 나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븐 세그먼트 숙제를 하시다가 막 뭔가 꼬일 때가 있어요. 막 선이 막 이렇게 연결이 막 이상하게 붙어버리고 어떤 건 떨어져 있고 그런 걸 눈으로 찾기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가 문제일지를 이제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이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세븐 세그먼트 숙제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